세입자를 찾는 광고지에서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가 잇따르다 보니 세입자나 중개사 모두에게 현재로선 기피 대상입니다. 책임 소재가 들어오니까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제 다가구 전세에 대해서는 또 꺼려지게 되는 거죠. 전체 전세 거래의 60-70% 가량을 다가구나 다세대가 차지하는 대전의 경우 이러한 전세 기피 현상은 더 뚜렷합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전에서 이뤄진 연립과 단독주택 전세 거래는 7,1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0여 건보다 40% 급감했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에다 위축된 임대시장 여파로 매매량 역시 30% 이상 줄었습니다. 전세시장의 위축은 결국 아파트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난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월세 전환율이 은행 이자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아지면서 청년층과 서민들의 자산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를 있을 경우에 형성되는 자산의 속도, 자산 증식의 속도와 내가 월세를 내므로써 어떤 자산이 증식되는 속도에 좀 현저한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만큼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적정한 임대가 산출을 위한 면밀한 감정평가 도입 등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